유일하게 네. 다른 캐비넷과 네. 이제 마이크 사운드를 저는 좀 들어볼게요. 네. 네. 듀얼리스트 스튜디오입니다. 어 이게 듀얼리스트? 네, 그냥 듀얼리스트로 갑시다. 네. 갑니다. 재즈 코러스구나. 그리고 뒤에 이 뒤로 나와는 얘는 캐비넷만 있는 거거든요. 얘는 캐비넷만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다이나믹 마이크 좀 바꿔볼게요. 왜냐면 네. 중간쯤에 저희가 이제 말할 때가 됐어요. 네. 가격이 네. 얼마예요? 16만 8천 원. 또? 이게 이제 놀랍지도 않아. 이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진짜 와 가성비가 네. 난리가 났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싸냐고. 이거 싼 왜 이렇게 싼 겁니까? 네. 했더니 중국에선 비싼 거래요. 이게 무슨 와 이게 무슨 야 우문 우답이다 야. 진짜. 자 이렇게 지금 스튜디오 사운드에 홈레코딩 네. 5인페에 연결해가지고 지금 봤는데요. 5인페에 해도 되고 아니면 믹서에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꽂으시면 돼요. 네 하셔도 네. 네, 사운드에 그 메이크업하는 그 방송 여러분들이 충분히 네. 다른 사운드를 네. 네,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그 두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쓸 때 공연장에서 사용했을 때 사실 저도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행사장이나 이럴 때 갔을 때 네. 앰프랑 이 헤드가 없어요. 우선 기타 앰프가 없는데 나한테 기타를 치라는 거야. 나는 락 황당하죠. 그렇죠. 황당하죠. 네. 그러면 그런 경우 많아요. 멀티 이제 그 프리앰프가 들어있는 멀티를 안 갖고 갔을 때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없어. 공연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못 하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면은 없어. 깽깽깽 소리로 해야 네, 되는데 진짜. 그때 이 친구가 있으면요. 이제 뭐 페달 보드에다가 마지막 단에 이거 놓고 믹서로 그냥 가면 돼요. 네, 연결을 하면은 믹서로 다이렉트로 이제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앰프 사운드도 이제 나오고 앰프가 있을 경우에 네, 나오죠. 앰프 네. 사운드로 이제 뽑아내셔야 네. 되고. 네. 자, 이게 두 가지로 같이 뽑아냈을 때 뭐가 제일 좋냐면요. 요즘에 온라인 공연, 비대면 공연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공연장에서 이제 앰프 사운드만 받아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송출하기에는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사운드가 몇 번 해봤거든요. 예. 아 이거는 좀 마이너스예요. 그 밴드한테. 현장에서는 광광광광거리고 좋은데. 그렇죠. 믹싱을 하면 안 돼. 예, 촬영 장비 전체의 마이킹 수음이 음향 장비가 아니라서 예. 아 너무 안 좋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공연장에 있는 믹서로 그렇게 따로 뽑아서 네, 뭐 로직이나 큐베이스나 뭐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네 해서 이제 현장 음악우 믹서로 뽑아져 있는 음악을 섞어서 송출을 하면 되게 박진감도 네, 있고 좋겠네. 진짜 라이브 사운드로 되게 좋은. 근데 그 방법은 아마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더라도 네. 엄청나게 계속 활성화가 될 거예요 아마. 아, 그게 왜냐면은 제일 좋잖아요. 해외 송출을 네. 요즘 많이 하는 상황이라서 네. 이제 계속 해외 쪽하고 계속 교류를 할 거면 이제 송출을 많이 하니까 그게 어떤 스탠다드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게,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의 방법은요. 네. 얘는 이제 무대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실제 캐비넷을 계속 사용을 하면서 그 뭐 앰프와 캐비넷 사이에 앰프랑 캐비넷 사이에
요걸 설치하면 솔리드 스튜디오를 연결하면은 캐비닛 시뮬레이션이 있는 DI 신호를 여기 캐비닛 시뮬레이터 있잖아요. 예, 그 DI 신호를 솔리드 스튜디오의 믹서로 분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앰프 헤드랑 캐비넷에 더미 역할을 하는 네, 그 형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앰프에 부하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빼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꼭 앰프 캐비넷에 연결을 해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네, 빼줘서 그 과부하를 걸린 걸. 그렇죠. 보통은 네. 근데 그 캐비넷에 연결을 솔직히 할 수도 없고 캐비넷 없을 때 할 네. 수도 없고 그냥 뭐 따로 아웃으로 빼지 다이렉트 빼지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냥 왜냐면 얘를 그냥 캐비넷 시뮬로 사용을 하시려고 네.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부하가 걸려서 앰프 타는 거 네, 타요. 부하. 그리고 거기에서 플러스 잭을 사용을 하실 때 네. 스피커 그때 당시 앰프의 출력은 스피커 케이블로 솔리드 스튜디오에 오디오 케이블로 써야 되고 네 연결을 하셔야 돼요. 이거 쓰면은 너무 열악하니까 이거 네. 55 잭은 너무 열악하니까 그래서 스피커 케이블하고 그냥 일반 55 잭하고 차이점은 우선 출력의 자체가 좀 보내주는 양 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좀 스피커 케이블로 사용을 하셔야 이제 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이걸 하면요 이것도 탈 수가 있다. 탈 수가 있다 네. 있다고 하는데. 네. 뭐 타겠죠. 네. 뭐 그리고, 워낙 후진 거 쓰면. 그리고 그렇게 연결을 했을 경우에는 네. 우리 아까 전에 이 레벨 네, 토글 스위치 있었잖아요. 네. 얘를 4dB로 놔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출력은 네. 스피커 케이블 캐비넷에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라인은 스피커로 항상 요걸 요거 주의하십시오. 요거. 네, 네. 라인이냐 스피커냐를 딱 꼭 네, 네. 스피커로. 스피커 케이블 할 때 네, 이렇게. 해주시면 설정을 해주셔야 이제 제대로 된 네. 네, 과부하 걸리거나 아니면 타는 그런 거를 면회 방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 뭐 그렇게 되겠지라고 아시겠지만 예, 이런 경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네. 네, 설명을 꼭 드려야 될 것 같다고 네, 하시네요. 네.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사운드를 들려드렸는데 사실상 공연장에 사용하기도 엄청 좋고요. 네. 행사를 나갔을 때 간단하게 우리 그 믹서로 바로 다이렉터로 뽑았을 때도 이 친구가 너무나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요. 공연장 이제 온라인으로도 송출할 때도 엄청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만큼 다방면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유용한 그런 솔리드 스튜디오 시뮬레이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 줄평? 네, 한 줄평 주시죠. 그 손안의 솔리드 스테이트 로직. 오. SSL. 오, 나만의 사운드 엔지니어. 좋다. 라고 사운드 엔지니어를 들고 다닐 수. 네. 내 개인적인 사운드 엔지니어인 거죠. 이거. 월급도 안 줘도 돼. 그냥 16만 8천 원이면 평생 네, 이 친구를 데리고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별점 드릴게요. 네. 자, 몇 대 몇? 짠! 9점. 9점. 네. 자, 이 친구는요. 네. 우선은 가성비에서 그냥 네, 이제 확 올라가고 밑으로 떨어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UX 중에서. 그리고 제가 봤던 시뮬레이터로 나온 아이들 중에 제일 나요. 제일 나요. 네. 그 가성비나 아니면 뒤에 후반적으로 메이크업 해주는 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설명 뭐 어렵을 것 같다고 했는데 너무 쉬워요 사실. 지금 연결해가지고 그냥 맨 마지막 단자 그렇잖아요. 네. 페달보드 맨 마지막 단자 연결해가지고 그냥 앰프로도 사용해도 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해도 되고 믹서로도 해도 되고 사실상 그거에 아무데나 다 꽂으면 되고 가리는 게 없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마지막에 이제 스피커 아웃으로 더미 역할을 할 때만 네, 그때만 캐비넷으로 좀 빼줘라. 그리고 스피커 케이블을 사용해줘. 이거 말고는 너무나 간단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캐비넷과 너무 유명한 마이크들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그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죠. 그 지하약의 그 말이 정확하게 맞네요. 진짜. 엔지니어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에 내 사운드를 마스터링하는 그런 느낌. 예, 마스터링. 네. 자, 오늘 솔리드 스튜디오, 뉴엑스에서 나온 솔리드 스튜디오와 함께 해봤고요. 좀 뭔가 어려울 것 같지만 역시 알아보면 쉽습니다. 볼수록 좀 뭔가 더 사용하고 싶어지는 네, 그런 기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뵐 거고요. 누엑스 이거 일 내겠는데요. 네. 내고 있어요 벌써.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